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트로트 가수 강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여러분들 저 모르세요? 모르실까봐 제가 자기소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녀 미스트롯 시, 혹시 미스트롯 1 보셨어요? 우리 송가인 언니 나왔던 그 몇 년 전이지? 참 오래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 시즌1에서 대학부로 출연을 했었어요. 아, 기억 잘 안 나시죠? 그럼 우리 여러분들 트롯 정체전 보셨어요? 보셨어요? 아, 거기서 제가 제주팀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팀전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? 앞으로 많이 활동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꼭 박히는 예쁜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오늘 개창원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즐거우세요? 즐거우시죠? 네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 노래 가지고 왔어요. 얄미운 인생이라는 곡인데 참 가사가 좋거든요. 우리 인생은 참 마음대로 안 되죠, 그쵸? 마음대로 안 되죠, 우리 어머님. 근데 그런 인생도 즐겁고 재밌게 살아보자 라는 가사를 담고 있는 그런 멋진 곡인데 우리 여러분들 잘 즐겨주실 거죠? 네, 그러면 다음 곡으로 얄미운 인생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어쨌든 어떠셨어요? 이 얄미운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느낌이에요. 그쵸? 어려가지고 여기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참 죄송하지만 참 뜻대로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치만 즐겁게 살면은 잘 될까요? 그쵸? 여러분들 시간이 노래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오라버니들을 위해서 우리 언니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은 오라버니들 위해서 곡 하나 준비했는데 한 번 더 부르고 가도 될까요? 예! 감사합니다. 그럼 저 물 한 번만 마셔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자,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주시면서 같은 이야기에게 진짜 큰다. 이럴 때 사진 찍는 건데 어 이쁘다. 사진 찍으세요. 자,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할 텐데요. 우리 여러분들 제 노래 가사처럼 즐겁게 사시고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될 거예요. 그쵸? 네. 네, 마지막 곡 우리 오라버니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목소리에서도 그냥 매력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우리.